플러스 시스템 2번 패턴은 단쿠션 가까이에서 앞돌리기 짧게 득점하는 경우인데요. 플러스 시스템으로 치려면 외워야 할 부분이 많아집니다.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할까요? 앞서서 말했듯이 이와 같은 배치, 즉 수구수가 0에서 30 안쪽에 있는 영역에서 출발할 경우에는요, 일반적인 플러스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일반적인 플러스 시스템과는 다른 숫자를 외워야 하는데요. 물론 이 경우에 딱 맞는 시스템 숫자를 외우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칠수 있는 방법이겠지만요. 외우는 양이 너무 많아도 나중에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요, 빨간색 선으로 표시된 작은 테이블을 연상해서요, 5&up 시스템으로 생각하면 해법을 찾을 수 있으므로 외우는 양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. 5&up 시스템으로 계산하면요, 대충 55-20은 35, 55-20은 35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. 물론 이 방법도 결코 쉽지는 않아서요, 연습이 필요합니다.